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주는 학교인 것 같아요. Andong is a place where I can meet so many different people from so many different cultures and learn about different things. Well, there's a very strong sense of community here at Andong, and I think it's mainly because most of the students live on campus and get to spend a lot of time together. 한동 글로벌 유니버시티란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글로벌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글로벌하더라고요. 저에게 한동대학교는 소중한 인연을 허락해준 곳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곳에 와서 제 평생을 함께 같이 갈 좋은 친구들, 그리고 교수님들을 만났거든요. 한동의 모든 신입생들은 입학하기 전에 한스트라는 특별한 오리엔테이션을 경험하게 됩니다. 4박 5일 동안 진행되는 이 한스트 기간 동안 한동의 새내기들은 공동체 정신과 리더십에 대해서 선배들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저는 한동대에 처음 와서 정직과 성실을 지켜나가겠다는 명예서약을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이 다짐은 단순한 서약이 아니라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제가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 자신과 나의 인류와 나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존중합니다. 저희 한동대학교에는요, 팀 제도라고 하는 다른 대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가 있는데요. 교수님 한 분하고 학생들을 35명이 한 팀을 이뤄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는 알렉스 부슈 교수님 팀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팀 활동을 하고 그 친구들과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한동대에서는 모든 신입생들이 무전공으로 입학해서요, 1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전공들을 다양하게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올라갈 때는 자기가 정말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성적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죠. 모든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졸업할 때는 적어도 두 개의 전공을 갖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 문과였는데요. 한동대학교에 오면서 문과와 이과를 넘나들어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기계와 전자제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계를 설계하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제어하는 전자제어를 같이 공부함으로써 현재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사람을 살리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Coming to Handong definitely was a turning point in my life. Here, I was exposed to so many different cultures and backgrounds of people from all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nd I got to know a lot about the global issues and problems, and I wanted to solve these problems through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Madam Prosecutor, we'll now hear your closing statement. Studying law, I've realized that most of the problems arise from poor conditions and environment.
I thought law combined with spatial environmental engineering would best train me to achieve that goal. I hope to become a city planner, ensuring the basic legal rights for the people living in the area. I'm very thankful that I have this opportunity to study two subjects from very different areas in Handong.고등학교 때 미술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 디자인이란 분야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호기심도 많았고 궁금증도 많았었는데 부모님께서 미술을 쉽게 시켜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릴 때는 미술에 대한 어떤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 한동대학교를 통해서 미술 또 디자인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품 디자인과 시각 디자인을 함께 전공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만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고 또 저만의 색깔을 디자인에 입혀볼 수 있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디자인하는 제 모습을 보시면서 부모님께서도 많이 뿌듯해하고 계세요. 덕분에 제 꿈인 자동차 디자이너를 향해 더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우수한 국제화 교육 시스템을 인정받아 UN, World Bank, UNESCO, OECD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많은 한동의 학생들은 개발도상국과 국제사회의 문제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가진 전공 능력으로서 그것을 직접 해결하는 해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루안다 현지 대학생들에게 제가 배운 전공을 교육하는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에 다시 가서 제가 배우고 연구한 지식을 함께 나누는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 인도 비하르주에 가서 여러 전공의 친구들과 함께 수행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수질 개선 필터를 제작하고 보급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UN에서 주관하는 컨퍼런스에 참여해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These manuals, as I have said before, as I said before, UN recognized that clean water is the esse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First prize will be given to Handong University of Korea, who presented. 한동 University's motto says it all. Why not change the world? What a wonderful message. The remarkable thing that I found about Handong Global University was that everything that they said and did and championed was so utterly global and so linked to the United Nations that I realized immediately that there was this affinity. 한동대학교는 참 귀합니다. 대학이 갈수록 직업학교처럼 돼가고 있지만 한동대학교는 실제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 전문성과 실력을 키워줍니다. 한동대학교 졸업생들이 제가 몸담고 있는 삼성을 비롯해서 어디에 가나 환영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Handong University is truly a Christian university. It's doing an excellent job of instilling Christian values and Christian faith in the students. Teaching everything from a Christian worldview, Christian perspective, biblical worldview. This is very important. 한동대학교는 개교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한테 정직한 삶이 되자. 바로 아너코드, 정직과 성실의 인성 교육입니다. 모감독 양심 시험은 교수님께서 시험 시간에 들어오셔서 시험지를 나눠주시고 그대로 나가시게 되는데 저희들은 그때부터 저희 스스로 감독 없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Professor's opening the class with a prayer and a word of the Bible had really inspired me to seek God's way to change the world. Come, Lord Jesus, we pray in your name. Amen. 참 주님을 아는 자들은 교수님들께서는 단순히 전공 지식만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의 삶을 통해서 책임감 있는 삶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동의 교육은 제도나 규정으로 표현되지 않는
많은 독특한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동의 교육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 is very unique and this is reflected in the students and their attitude and their way also of dealing with the professors and the professor dealing with the students. It's really like a family. 우리 한동대학교는 나의 삶의 터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신앙의 장소이고 그러다 보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고 예배니까 나의 예배의 처소인 거죠. 저를 기도해 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셨던 교수님들 그리고 지금도 그 교수님들과 소통하는 것이 제 삶에 있어서 정말 귀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한동대가 가진 힘은 절대로 성적이나 아니면 성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졸업생들이 지금 사회에 나와서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 한동이는 정직하다. 한동이는 정직하다. 어떤 주문처럼 저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됐거든요. 한동이 단순히 학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한동은. 정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을 사실 한동이 있으면서 굉장히 저 자신한테 많이 했었고 한동 helped me to shine and to be the salt. And I'm grateful and happy for that. Why not change the world예요. 그 말이 근데 제 안에서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대학 총장으로서 학생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아주 큰 특권입니다. 이곳에서 정직하고 유능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가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성공한 사람들이고 학생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학이 바로 한동대학교입니다. 한동대학교는 또 하나의 대학이 아니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대학, 글로벌 대학입니다. 정말 학교에서 교수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얘기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The slogan Why not change the world is not only inspiring, it gives us a mission and a vision for when we finish school. 이게 단순히 우리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가 졸업 후에도 품고 가야 할 구체적인 목표로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전도 찾아가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찾아가게 되고 근데 그걸 앞으로 세상에 나아갔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거를 뽐낼 수 있을까 되게 기대가 되고 설레고 심장이 매우 뛰어요.